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재판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돈봉투를 수수하고 살포한 사실을 모두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한 데 이어서 송 전 대표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 씨가 검찰에 회유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오늘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뒷돈을 받은 사실을 송 대표에게 빠짐없이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선거 캠프에 돈을 가져온 사람들은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송 대표에게 보고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송 대표가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송 대표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확인했다며 굉장한 회유와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증교사에 해당되는지는 검찰에서 수사하면 나올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이 씨가 검찰에 회유돼 송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